전면 베젤의 색상과 후면의 색상 빼고는 안녕하세요. 잇섭의 다잇섭의 잇섭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LG G6 플러스입니다. 기존 G6와 비교했을 때 용량은 2배 증가한 128GB 그리고 추가로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합니다. 출고가는 957,000원. 개인적으로 LG G6가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쟁 모델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시작해보죠. LG G6 플러스 박스의 모습은 기존 G6와 비교해보면 이렇게 플러스 로고와 128GB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통신사 로고와 위쪽에는 LG, 그리고 옆면에는 뭐 별 거 없네요. 거의 똑같습니다. 로고의 차이, 그거밖에는 달라진 점이 없네요. 박스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이런 새 제품을 개봉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오! 기존 G6와 비교했을 때 위쪽에 천이 있는 것은 새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못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 천이 있고 색상이 꽤나 고급진데요. 전면에는 블랙 베젤이 있고 옆에 테두리로 보이는 옵티컬 마린 블루의 색상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바로 살펴볼까요? 오! 색상이 굉장히 고와요. 오, 독특한 색상. 색상은 괜찮네요. G6 플러스는 총 3가지의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옵티컬 마린 블루, 옵티컬 아스트로 블랙, 옵티컬 테라 골드. 이런 색상에서 특이한 점은 모든 색상의 이름에 옵티컬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LG에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요 G6를 살펴봤을 때 18:9 비율의 얇은 베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베젤에도 색상이 있다 보니까 그 넓음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 비해 갤럭시 S8은 모든 색상에 블랙 베젤을 적용해서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이런 것도 LG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 LG G6 플러스에서 적용된 것이죠. 패키징이 조금씩은 바뀐 것 같아요. 여기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패스트 차지가 가능한 어댑터, OTG 젠더, 마이크로 오핀과 USB-C를 변환할 수 있는 어댑터, 그리고 USB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성품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죠. LG G6 플러스에는 이렇게 B&O 이어폰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B&O 이어폰은 V20에서 들어간 것과 동일합니다. 자, 언박싱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LG G6 플러스에는 새로운 색상이 추가되어서 그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것이 아이스 플래티넘이죠. 이 색상과 옵티컬 마린 블루와 비교했을 때 아이스 플래티넘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실물로 살펴보니까 더 진득한 옵티컬 마린 블루가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진한 색상을 싫어한다면 아이스 플래티넘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G6와 비교했을 때 외관적인 차이는 뭐 크게 없습니다. 뭐 거의 완전한 부분이 동일해요. 전면 베젤의 색상과 후면의 색상 빼고는 거의 동일하죠. 미세한 변화라면 전원 버튼 밑에 B&O라는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옵티컬 마린 블루라서인지 배경 색상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재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뒷면의 재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뒷면은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의 원리를 이용한 렌티큘러 필름을 적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받아보면 색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존의 아이스 플래티넘은 약간 헤어라인 처리가 들어가 있지만 옵티컬 마린 블루는 헤어라인 처리는 없지만 괜찮아요. 뭐 어디서 자주 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LG G6 플러스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죠. 이제 LG G6도 표준이 되는 QI 방식의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단 무선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KT 올레샵에서 예약할 경우 이렇게 슈피겐 무선 충전기를 줍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무선 충전 테스트를 위해 보조 배터리의 케이블을 꽂고 슈피겐에서 나온 무선 충전기에 케이블을 연결해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선 충전이 되는 기기, 당연히 LG G6는 안 되겠죠? 역시 안 됩니다. 삼성의 갤럭시 S8 충전이 바로 되네요. 그리고 LG G6를 올려볼게요. 오, 충전이 되네요. 오, 무선 충전
좋습니다. 동시에도 되는가? 두 개? 두 개를 동시에 충전은 불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LG G6 플러스의 언박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LG G6 플러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 가지 색상의 추가, 그리고 두 배로 늘어난 128GB의 용량과 무선 충전, 기본 구성품으로 BNO 이어폰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 추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 개인적인 욕심이겠지만 스냅드래곤 835 프로세서 탑재와 고속 무선 충전까지 함께 들어갔어야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곧 출시되는 LG의 V30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G6를 구매할 거라면 그래도 최신에 출시된 LG G6 플러스의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